삼성물산 우비 들고 있었습니다. 상한가 맞고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들도 다 맞았죠. 다 누운 날 우는 날 아주 해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어느 정도 높아야지 다시 이제 사회에 분배되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그 돈에 나한테 60%를 가져갔어요. 네, 오늘 주제는 올간 냉철 15편입니다. 조금 뭐 이제 사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를 하셨죠. 네.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삼성그룹주 이제 주가가 26일에 삼성물산이 13.46% 올랐고 삼성SDS가 5.51%, 삼성생명이 3.8%, 삼성전자가 0.33% 올랐고 심지어 삼성물산 우선주와 호텔실러 우선주는 30% 상한가 갔어요. 일단 주가는 왜 오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는 어쨌든 안 좋은 일이면 주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회사들이 지금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걸 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태에 있었죠. 이 모든 옛날에 삼성 에버랜드 비상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게 계획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이제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이게 법도 바뀌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그냥 다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삼성물산을 제일모직 합병할 때 소액주들을 좀 희생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재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상속자분이 지분을 더 지금은 완벽한 방어는 어렵거든요. 근데 예전 같이 또 자기 개인 회사를 갖다가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합병을 하고서 주 사업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이런 걸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곳에 있는 지분들을 팔든지 그 회사에 배당을 더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슈로 주식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매각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사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좀 할인을 받아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로 어떤 A회사가 B회사를 갖다가 뭐 한 50% 들고 있으면은 그 B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면은 5천억의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5천억 다 안 쳐줘요. 지주사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받아요. 시장에서는 할인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인돼 있는 것들이 이제 히든밸류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거죠. 삼성생명 이제 또 지분을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가지고 주목을 확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주목받았다고 나는 이제 회사 어려우니까 팔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가장 핵심 주식은 저는 그래서 삼성물산 우비가 가장 핵심 주식이라고 봤어요.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맞았죠. 상한가 맞고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들도 다 맞았죠. 다 맞아가지고 어제 그래 그 전날 다 누운 날 우는 아주 해피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저는 있었어요. 그 삼성물산 우비의 배당 성향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일발 이슈로는 우리 회장님의 그런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타이밍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쵸. 언젠간 이런 게 있을 것이란 거를 예전 방송 보면 나와 있어요. 했어요. 어쨌든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배당 상향 높아질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늦게 온 거고 저는 그걸 미리 예상해서 미리 샀던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하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삼성물산의 주택사업부가 다시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는 삼성물산 예전에 레미안이 1등이었죠. 레미안이 일을 안 했어요. 한동안 레미안 브랜드 못 봤죠. 다시 이제 삼성물산이 일을 열심히 하면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물산 밑에 이제 지분들을 보면은 삼성바이오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그 가치를 또 다 머금고 있는데 그럼 삼성물산이 아니고 삼성물산 우선주냐 우선은 이렇게 새가 몰렸을 때 이건 시총이 작은 경우가 좀 더 임팩트하게 반응을 하고 배당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기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사실 몸이 안 좋은 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네.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삼성의 지배 구조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네. 삼성 물산이 뭐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뭐 전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나중에 언젠가 그게 지금 빨리 좀 와서 지금 일이 일어난 거지만 언젠간 온다면 네. 결과 자체는 비슷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럼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네. 자기가 투자를 했다면 그렇죠. 조금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회사가 좋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삼성전자 좋아지고 삼성바이오 좋아지고 물산도 좋아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아니까 다 이런 아이디어에서도 기업이 만약에 계속 안 좋아지면은 주가는 흘러요. 근데 기업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저는 보유를 했고 이걸 다 방송에서 예전에 했어요. 이 아이디어로 있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해는 아주 저한테는 아름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 관련 상속세 요거에 대해서 제가 냉철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회장님이 보유한 그룹 주식은 18조에 이른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에 이르면 세율이 60% 높아진다. 주식만 상속받더라도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국 중에서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그래서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삼성의 경영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연 이 상속세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뭐 내용인 것 같은데 냉철님 좀 이런 쪽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중에도 이게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요 대주주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상속을 해야 되는 그 회사의 대주주는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야 돼요. 끌어눌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산이 18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미국에 다 상장돼 있으면 이게 18조일까? 훨씬 더 값어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눌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오너들이 사실은 가장 대주주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회사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데다 신경을 써야 돼. 주주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 주주 가치가 높아지면은 상속대를 갖다가 옹방 뒤집어 써가지고 주가를 누르기 이게 급급하단 말이에요. 오너분들은 네. 회사의 경영에만 사실은 힘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가 우리 주주들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항상 대한민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싸움이었어요. 대주주가 이익이 곧 소액주주들한테는 피눈물이 되고 또 주가가 올라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상속대로 대주주에 또 피눈물이 되는 아주 이상한 이 구조였단 말이죠. 빨리 상속세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경영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주식 누르는데 에너지 엄청 쏟고 앉았어요. 그런데 주주 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항상 만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예요. 상속세를 해결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거를 아무 신경 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제가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불법 주차한 차가 있어서 그거를 피하려다가 반대편 차하고 이제 부딪혔어요. 그럼 반대편 차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인데 서로만 싸우고 앉았어요. 서로만. 나쁜 건 뭐예요? 불법 주차. 불법 주차 차가 잘못된 거야. 이 조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개선돼야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없어지고 위아더 월드가 돼서 소액주주도 회사의 발전, 기업의 발전에 힘을 쓰고 대주주도 똑같이 회사의 발전에 힘을 쓰는데 서로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요. 기업의 경쟁. 기업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들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일감 모르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머리 쓰는 거에서부터 자연의 비율과 주주 환원이 안 돼요. 그럼 주주 환원이 안 되면 소액 주주들도 더 부자 될 수 있는 가난하잖아요. 나라에서 돌 수 있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엄청 벌면 미국같이 배당 팡팡 해줘야 돼요. 해줄 수가 없어요. 배당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 올라가 돈 버는 만큼 주가 쭉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주주들은 주가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편에 서는 분의 의견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네.
어쨌든 상속세가 높아야지. 이게 한번 부를 가진 사람이 계속 자식 때까지 계속 부자 부자 부자고 기득권이면 좀 뭔가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속세가 좀 어느 정도 높아야지 다시 이제 사회에 분배되고 다시 공평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이제 좀 보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돈을 말하기 전부터 웃기지. 그 돈을 나라에서 60%를 가져갔어요. 네, 그건 또 지분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이게 회사의 지분이에요. 돈이라고 쳐도 상관없죠. 가져갔어요. 자, 우리 봐봐요.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상속세를 만약에 한 푼도 안 냈어요. 18억을 다 18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겠죠? 상속세를 안 내도 최고 부자고, 내도 부자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분노하는 거야. 뭔가 저 사람 때문에 가난한 것 같고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 부자들은 항상 아빠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고 부자 아빠가 아들도 부자인 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만 보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세계로 보자고요. 세계로. 왜 이재용의 상속세를 적게 내는 거에는 분노하면서 먼저 상속세 없는 어떤 나라에 스티브가 그 집 아버지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인 건 왜 신경 안 써? 세계화 시대인데 인스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돈을 재산을 측정하는 동안 세금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나는 상속세를 0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적정한 그래도 부모님이 이뤄놓은 거를 갖다가 부모님의 의지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데 부모님이 다 사회에 한원하겠어. 국가에다 내겠어. 하면 내는 거고 내가 본 거를 내 자산 우리 저 이건희 회장님 입장으로 보자고 평생 읽어놓은 거를 내 자식한테도 못 줘? 적정 세금 60%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밸런스의 문제지. 60%는 과한 거 아니야. 거의 거기다 주식에다가 또 플러스 해놓고 금액 넘어서 플러스 해놓고 나같이 이런 그냥 어둡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이 30억 넘으면 30억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 나도 적용 나도 되긴 하겠네. 나도 뭐 되긴 하겠는데 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나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나도 좀 많네. 아니 이런 거지. 단순하게 하면 여기서 좀 이렇게 해야지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다 이제 사회적인 또 혜택을 또 받고 이제. 아니 그래서 우리 저 10조 세금 냈어 11조 냈어요. 도대체 우리 김 작가님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되는데? 뭐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뭐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아주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자본이 아주 엉뚱한데 그거 돈 못 내서 10조 원만큼 지분으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공기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진에다가도 나라에서 있잖아요. 누구 내가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거기 이사 한 명은 우리가 지분 요거 10조치 갖고 있으니까는 내 친구 얘 있지. 얘가 저기 저 우리 저 서울역 앞에서 군밤 팔던 친구들 내 친구든 걔 앉혀. 반대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삼성 지분은 국가가 삼성의 대주주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삼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10년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죠. 10년 안에 내가 될 것 같죠. 이 생각은 사실 거의 모든 국민이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효율적인 자본이 비효율적인 대로 넘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회사가 삼성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나는 그 10조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돌아올 삼성이 부가가치를 내는 그 사업을 이루면서 내가 삼성 앞에서 떡볶이 장사하는데 내 떡볶이도 안 팔리고 나 거기서 뭐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안 팔고 그건 나도 망했네. 삼성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그럼요. 이거 상속세 결국은 이거 10조 국민적으로 볼 때는 이거 푼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돈 같고 그 정서 우리 갬성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방금 제가 낸 의견과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8조인 건데 세금에 10조 내고 이제 8조를 물려주는 건데 사실 그 18조도 세금 다 내고 가진 재산이 18조다. 그럼요. 그동안 그 18조를 만들면서 수많은 세금을 냈는데 또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면 경영권 다 위험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것도 해외에서 벌어온 건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 18조를 해외에서 벌어온 거예요. 이거를 해외에서 나가가지고
벌어서 지분 가치로 회사가 올라가고 고용하고 해서 번 돈이라고요, 이게. 그 안 보이지.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지. 그냥 부자는 계속 부자고, 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 이거 뺏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부자 되면은 내가 뭐 생각, 절대 이거 뺏어 간다고 부자 세금 더 가지고 간다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부자 되지 않아요. 절대. 항상 뭐든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100조 있으니까 거기서 한 60조쯤 떼도 40조가 남네. 이렇게 보나. 내 맞아요. 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정의냐, 정의롭냐, 안 정의롭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60조의 세금이 정의로운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지, 이거는 600원이라도 마찬가지고 6,000원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액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의롭게 가져가야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정의롭지 않게 여러 사람들한테 돈이 가면은 그걸 정의로 봐. 여러 사람 수가 맞냐 안 맞냐, 혜택을 본 사람이 맞냐 안 맞냐를 정의로 본다고요. 그게 아니죠. 누가 보는지 여러 사람인지 소수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정당하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징벌적 세금 체계를 안 할까? 왜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를 받을까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한 단계 점프해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대주주들 가끔 울컥해서 욕하다가도 이런 게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은 자동차 부품회사부터 피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들 회사 키워가지고 예전에 그 자동차 차체 회사 그 있었어 해가지고 알짜 산업은 아들 내미 회사 또 다 몰아주고 일단. 근데 우리 그 소액 주주들은 힘이 없어요. 눈 뜨고도. 그리고 우리 뭐 법 쪽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합법이래. 그리고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야. 친인척들 다 갖다 박아놓고 거기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상속세, 그러니까 눌러야 될 이런 모티베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눌러야 되는 주가를 눌러야 되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 그 대주주를 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대기업 중에서 현대글로비스, 한화의 H솔루션,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예전에 삼성의 이제 그 에버랜드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왜 전부 다 그런 일이 있었냐? 왜 전부 다 대부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좀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10%면 제가 볼 땐 적정이에요. 10%. 네, 10%면 적정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자손손 내려가면은 조금씩 또 줄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재산세도 내고, 가만히 그냥 재산을 유지하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해외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영상이 되었으면 좀 좋겠네. 생각하겠어요. 내 말이 뭘까? 사람들이 뭐 말하는지도 언제 바뀌겠어요. 이거 금융 문맹.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왜 사무시장에서 굴러가는 회사 가격하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굴러가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맨날 상호작용 연쇄반응 얘기하잖아요. 있는데 그거지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뭐 안 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부자니까 털어가도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좀 좋아지면 될 것들이, 지금 냉철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상속세가 좀 낮아지는 부분, 상속세 낮아. 그다음에 두 번째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하거나 좀 없애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으면 좋고. 세금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세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세도 한국이 좀 많이 높다면서요? 네, 좀 더 왜냐하면 해외 기업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싼 법인세 나오면 사업하고, 우리는 비싼 법인세 내고 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유리하죠. 그리고 기업의 그 유틸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인프라 비용. 예를 들면 정말 발전을 무조건 한전을 통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은 자기네가 직접 잘 발전해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전기 넣고 그런 것들 막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기업들이 이제 펄펄 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다 족쇄야, 족쇄. 거의 대부분 뭐 막는 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신기해. 이런 족쇄 중에서도 이 실적 내는 거 보면요, 참 보면 신기해요, 참. 그러면 날라가죠. 그렇게 하고 국민들의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가면 배당 요구 확실히 더 거세질 거예요. 나누자. 우리나라 그리고 나누자. 배당이 지금 문제인 게 한 날 한 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는데, 이것도 다 순차적으로 나눠가지고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월배당 가능하게끔 하고, 월배당
또 분기 배당도 또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일도 다 나눠 가지고 일당 같이 받을 수 있게끔. 내가 365개 주식 들고 있으면 매일 막 뭐 매일 돈 들어오는 그런, 왜냐면 개인들은 그런 게 들어와야 좀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거 그거 1년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요? 1년은 어떻게 기다려요?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저같이 이렇게 여유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된다고.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사하셨는데 사실 냉철님은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또 특히 반도체 쪽에 많은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좀 더 뭐 잠깐 거기 했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 반도체 관련된 또 삼성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텐데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잘한 거는 뭔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회장님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회장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 제가 가장 또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저 회장님인데 삼성은 정말 우리가 삼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진짜 진짜 끔찍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면, 삼성은 보면은 우선은 효율성. 효율성이, 효율성에 져야 되는 거. 그래서 욕먹는 게 이제 노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욕을 먹는데 정말 검증을 해줬어. 아, 노조가 없어야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구나. 그렇죠. 검증이 돼버렸어요. 근데 삼성이 노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복리후생이 약하고 직원들을 착취했어요. 대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삼성입니다. 그치, 연봉이랑 복지가 엄청 좋죠. 효율성 때문에 노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노조를 안 받아들이고 또 그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사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희생했다면은 욕먹어 마땅합니다. 근데 노조가 없는 대신 더 직원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삼성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한 몇 년 일하면은 이직이 참 쉬워요. 삼성 출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거기서 기업은요, 다른 해외 기업하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런 세계 1등들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인데 거기서 노조 정치나 하고 효율을 깎아먹어가지고 뭐가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 본성을 그렇게 깨뜨려 봤는지 거기서 양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 그러니까 내부 우리가 노무 관리에서부터 우선 관리 시스템이 완벽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비리가 제일 없는 데가 삼성이에요. 비리가 없어요. 과장급 한 명만 돼도 벌써 매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1000억대 막 이렇게 가요. 과장급인데 1000억대 막 조 단위로 또 넘어가고 그래요. 과장급인데도 부장급 되면 더 올라가고 엄청난 그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돈이 오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급이 어디 저기 납품자 1차 벤더 2차 벤더 가면은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응대하고 막 그래요. 그 아, 저 전자에 아는 가장 한 명 있는데 지인이 1년에 몇천억을 그렇죠.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몇천억 결제. 근데 그 몇천억 결제 나는데도 비리가 안 나는 시스템.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그 기업들이 이런 거에 해서 우리나라 지금 어려워진 항공사들 중에 보면은 그런 거 비용 통제, 노무 관리 안 돼가지고 골마부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노조도 끼고. 근데 이거를 아주 막았으면서 노무 관리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될 놈 될, 안 될 안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어록 중에 깨진 독에 물 붓지 마라가 있는데, 딱, 뭔가 깨질 것 같아. 이렇게 산업이 미래에 이게 뭔가 썩썩해. 그러면 깨지기 전에 팔아버려요. 이미 깨져버리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독이 깨지면 다시 이어서 붙여야 팔던 데는 싼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깨지기 전에 팔아.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이 독이다. 그럼 거기다가 더 큰 독으로 갖다가 투자를 과감하게 밀어붙이. 그 회장님이 되게 잘한 두 가지가 휴대폰과 반도체로 가는 걸 결정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에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LG가 굉장히 좀 많이 밀린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 그 시스템 차이가 좀 있어요. 그 LG하고 왜 이렇게 옛날에는요. 거의 비슷했어요. 예전에는 한때는 LG가 맨날 얘기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대가 비슷하니까. 그때 현대가 1위였고 2위, 3등이 뭐 삼성, LG 서로 같이 싸웠는데. 가전은 또 TV도 금성 TV가 더 앞서고 그랬죠. 그지. 그 뒤로 이제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게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 천재적인 그 선구안으로 갔다가 자본 배치를 딱 한 거죠. 실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런 천재를 우리는 키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 저 회장님 같은 경우가 한 천만 명은 먹여 살렸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서 그런 거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실수하신 것도 있어요. 아, 있죠. 하지만 우리 고인은 아, 우리 그쪽 좋게 말고. 보내드려야죠. 아니, 그런 건 실수 아니고. 우리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비즈니스로. 삼성자동차. 삼성자동차를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접근하셨으면 그 타이밍이었을까. 제가 볼 땐 좀 급하셨던 거. 자동차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자동차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느낌에. 그때 안 했으면 기아차를 싸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쵸? 그게 아마 나중에 본인도 좀 후회하시. 근데 거기서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 그 뒤로는 보면은 정말 잘 기다렸다가 되는 타이밍, 되는 거에다가 딱 질러는. 그때 안 하고 좀 기다리셨으면은 약간 좀 인문학을 조금 더 동원하셔. 가만 기다렸으면 기아차는 그냥 거저 가져와면은 삼성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를 진짜 벤츠 같은 회사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